네, 이번 시간은 2020년 인류의 통합 수질환경 산업기사 문제 이 과목이죠. 방지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자, 지금 고형물 체류시간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SIT 공식이 있죠. 그러면은 그 공식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조건을 보니까 여기 지금 유입 유량이 있고 포기조 용량이 있고 그다음에 잉여 슬러지 배출량이니까 이거는 QW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반송 슬러지 SS 농도 이게 XR이죠. 지금 1%로 나왔는데 요거 우리 쓰기 편하게 고치면 1%는 만 ppm, 만 미리그램 퍼 리터. 그래서 요렇게 고쳤습니다, 먼저. 자, 왜 그래요? 네, 퍼센트는 백분율이고 우리 미리그램 퍼 리터는 ppm하고 똑같으니까 100만 분율로 하면은 10의 4승 미리그램 퍼 리터 혹은 10의 4승 ppm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MLSS 농도 X값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침전지 유출수 SS 농도 나와 있네요. 요거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X이죠. 자, 우리 X를 0으로 봤을 때 SR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SRT는 제가 요거 공식 외우지 말고 그냥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위에는 반응조 내에 MLSS 부하, 그리고 밑에는 나가는 거. 나가는 부하 보면 우리 버리는 잉여 슬러지. 잉여 슬러지 값에다가, 그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그래서 XE에다가, QE는 요거는 뭐랑 같나요? Q 빼기 QR과 같죠. 그죠? 큐 빼기 QW랑 같죠? 자, 여기에 XE 곱한 거랑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XE 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식이 바뀌죠. 그래서 보통 요 XE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방금 봤던 공식으로 쓰고 그게 없으면 요 공식으로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V 값이 포기조 용량 1000 큐빅미터. 자, 그 다음 우리 X 해볼까요? X가 MLS 농도, 네, 2500 미리그램 퍼 리터. XR부터 할게요. 얼마예요? 만 미리그램 퍼 리터. 자, 이렇게 쓴 거는 제가 단위가 같으니까 이거 먼저 환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W 값이, 네, 잉여 슬러지 배출량이죠. 50 큐빅미터 퍼 데이.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우리 단위 환산했더니 뭘로만 남아요? 네, 일로, 데이로만 남네요. 자, 그래서 네, 5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SRT 공식에다가 간단하게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22번 문제, 이온 교환법에 의한 수처리의 화학 반응으로 다음 과정이 나타내는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이온 교환법은 뭐예요? 물 속에다가 미량의 이온들이 있으면은 뭐를 넣어서 이제 이온 교환 수지를 넣죠. 그죠? 우리 아이온 익스체인지 하니까 제가 이온 교환 수지 I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요거, 요게 들어있어요. 이온 교환 수지는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수소이온이 들어있어요. 이온 교환 수지에. 물속에 지금 CA 플러스가 있네요. 그죠? CA 플러스. 요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같은 당량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교환을 해요? CA 플러스를 받고 대신에 같은 당량으로 여기 붙어있던 수소이온을 물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온 교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온 교환 수지예요. 수지에 뭐가 붙어 있는데 수소이온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물 밖에 있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이온교환 수지 밖에 있는, 물 속에 있는 CA+가 이번에는 이 반응으로 어디에 붙었어요? 이온교환 수지 안으로 붙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원래 이온교환 수지에 있던 누가? 수소이온이 물 속으로 들어갔네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이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칼슘이온이 서로 교환이 일어난 거죠. 같은 당량으로 교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이온 교환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뭐를? 칼슘 이온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 이걸 우리가 무슨 과정? 네, 요게 이제 이온 교환 과정이고요. 제거 과정이고요. 다른 말로 요걸 통수 과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온 교환 수지는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생이라고요. 이온 교환 수지는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물밖에 내놓고 지금 CE플러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내놓고 수소이온을 다시 교환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재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자, 요걸 보는 거야. R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 수소이온이 붙어 있었는데 다른 게 물 속에 있던 다른 게 붙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온 교환 과정 혹은 통수 과정이 되고요. 혹은 반대로 거꾸로 지금 여기 우리 이미 이온 교환한 칼슘이 있었는데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이온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재생 과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과정이에요? 이온 교환 통수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3번. 자, 암모니아성 질소를 에어 스트림피, 요거 다른 말로 공기 탈기법 혹은 암모니아 탈기법 혹은 암모니아 스트림피법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체적의 pH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탈기시켜서 가스로, 암모니아 가스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암모니아 탈기법이에요. 이때 우리 pH 얼마가 적정이에요? pH는 네, 10 이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중에 있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물 밖으로 기체 형태로 만드는데 그 조건을 pH 10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게다가 공기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탈기시키기 위해서 폭기까지 시켜주면 기포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암모니아로 날라가서 물속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